할렐루야.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부흥에 참여하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은 청교도의 기도 지침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1662년 윌리엄 거너리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청교도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잔 뉴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을 빼고 꼭 읽어야 하는 한 개의 책이 있다라면 주저없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택할 것을 주장합니다 라고까지 말한 책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간악한 흉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 갑주가 정말 빛나고 그리고 전신 무장이 되어서 정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만든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는 이 기도의 삶을 영성의 가장 핵심으로 본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을 쓴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다 이런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곧 싸움을 중단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한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정말 시련의 삶에 압박의 현장 가운데서 마귀의 계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쓴 분들이 바로 이 청교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닐 정도로 지금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 신앙에 박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박해를 최근 제가 보니까 콜로라도에 있는 로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도 웹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웹 디자이너에게 동성 결혼 웹사이트 제작을 해달라고 한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힘든 법정 싸움을 또 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판사는 그걸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전에는 케이크를 또 그 동성 커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크리스천 신앙 양심 때문에 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고소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포괄적 인권, 소위 성평등 법안, 이것도 크리스천 신앙을 핍박하는 거죠. 또 이미 국가가 오랫동안 이 나라의 기도의 요처로서 잡아온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1963년에 이미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크리스천들이 정말 압박을 받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 청교도가 드렸던 기도를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안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국이 복받았고 그리고 미국이 아름답게 가정의 이 밸류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덕스럽게 갔던 그 날들을 저희들이 회복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2의 청교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운동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청교도에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청교도가 드렸던 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청교도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에다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을 아련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을 내 존재에 가서 그분을 뵙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성경의 왕, 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의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는 일단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나가는 것을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알고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왕을 두려워한 마음보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살아나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정말로 이 기도야말로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우신 아버지이신 왕 앞에 나가서 마음껏 그들을 맡겼던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천군 천사가 임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그 의식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복되고 아름답게 당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당연히 나오는 것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감사 기도입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아시죠? 네, 청교도 초기에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서른 살 때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약 30년 동안을 예, 그 청교도들의 지도자로서 또는 매사추세츠 총독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일을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3년째 순례자들이 정성스럽게 심었던 옥수수의 수확이 전무할 위기에 처했다. 5월 셋째 주부터 7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더위가 겹치는 큰 가뭄으로 말미암아 옥수수가 심하게 시들기 시작하고 땅들은 시든 풀처럼 바싹 말라갔다. 이에 우리들은 겸비한 자세와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엄숙한 금식 기도일을 정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응답을 내리심으로 우리들도 놀라고 인디언들도 놀라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맑고도 매우 뜨거운 날이었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곧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는 비와 맑고 따뜻한 날씨를 교대로 허락하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적절한 때 우리들은 추수감사제를 지정하여 선포했다. 이 전통이 계속해서 미국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겸비와 기도의 날로 선포한 분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1863년 4월 30일에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의무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겸손하게 자백하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백 용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 선포되고 역사를 통해 입증된 대로 최고의 진리 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나라들만이 참 복을 누리게 됨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지구상의 어떤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할 만큼 월등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힘이 있게 하신 그 은혜로운 손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자신의 월등한 지혜와 노력으로 온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성공에 중독 나머지 우리는 스스로 풍족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주신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더욱 교만해져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구하고 이 나라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겸비와 금식의 날을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교도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청교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습관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그래서 청교도의 개인적인 습관으로서 규칙적인 습관으로서의 기도를 잠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개인적인 영성이 심화되어 가지고 국가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국가가 타락에 갈 때마다 공식적으로 공적인 영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기도는 청교도 영성의 최고 절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저작들에 보면은 아직 그때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간에 촛불을 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두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한다라고 기도로 바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부부가 그렇게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깨면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 가정에서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들과 더불어서 식탁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가정들이 특별한 경우에 보면은 교회에 모여서 특별하게 기도회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 그가 청교도의 어떤 특별한 교회들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찬송이 새벽 공기를 부드럽게 깨우는구나. 안개가 덮인 세상이 아직 어둑한데,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네. 꽃들이 이슬에 젖는 동안 영혼의 이슬이 내려오느나. 태양이 여명을 드리기 전에 오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집에 나와 오 주님 저희를 죄에서 지켜줄 방패를 구하옵나이다. 저희가 탄 배가 닻을 올리고 하루의 세파를 헤쳐나가기 전에 오 주님 하늘나라에 세찬 바람을 보내셔서 신속히 나가게 하소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전에 고적한 산자락에서 슬픔의 사람이 울며 부르짖다가 능력을 받고 새롭게 일어섰네. 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무력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세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로 삼아 구세주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려네. 청교도의 위대한 기도사람 가운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특별히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9살에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눈밭에서 원주민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이런 열망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눈밭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몸이 약해진 거죠. 왜? 폐결핵을 얻어가지고 결국 임종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 브레이너드의 삶을 소개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이 정말 영국의 요한 웨슬레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또 헨리 마틴, 그리고 짐 엘리엇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가슴에 불을 지른 기도의 사람의 그 모습이 거기에 드려져 있습니다. 기도 일기를 쓴 거죠.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쏟아부으셨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오 나의 보배로우신 주님, 오 나의 보배로우신 주님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기만 하였다. 두 시간 동안 깊은 기도에 빠졌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 뿐이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보배로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쾌락이 추하게만 보였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조약돌처럼 보여졌다. 청교도는 일단 습관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생활이 심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기도 습관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시들어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이와 같은 청교도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청교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듯이 청교도들도 바로 이와 같이 개인기도, 가정기도, 그리고 묵상기도 또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18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 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의 이 기도의 특징은 영국 국교에 소위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서를 쓰지 않는 겁니다. 성공회 기도서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도서를 계속 읽고만 있으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읽고만 있으면은 점점 타성화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사라지고 어떤 그 특별한 시간에 그냥 형식화되고 타성화에 적게 만드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는 이런 정해진 형식을 거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청교도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유다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기도의 정서가 불릴듯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몰입되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중시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저희들이 탄식을 성령이 해주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잠깐 와서 기도가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시들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냥 방황하면서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에 의지하옵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대단히 담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더니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압니다. 내 기도가 굉장히 자유스럽다라는 걸 압니다. 틀에 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록 내가 때로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여 내 마음이 지금 착잡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얘야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양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성령의 각양 은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부단히 예를 썼던 것,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는 이 안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건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청교도가 쓴 그리스도인의 이 전신 갑주에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를 회방하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잘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6장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에 정말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투태세보다는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는 일이 더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저 보편적인 형제의 사랑만을 우리가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너무 무뎌지고 정말 분별력이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할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탄이 기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게으르게끔 만드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가만히 보면은 점점 기도 생활이 약해지다가 게을러지다가 안 하다가 아예 중단돼 버리는 경우죠. 시들어 버리는 경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또는 자마 이번 영적 대각성 성회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정말로 청교도 영성 안에서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나갔는데도 내 기도가 따로따로 잡히지 않을 때였는데 우리는 그때도 사탄이 정말 간교로서 이 기도가 초점이 흐려지도록 만든다라는 것, 그것까지 청교도들은 지적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쁘게 만듭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자꾸 분산시킵니다. 내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일들이 생기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오히려 마귀들은 정말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힘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끈질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했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 사탄의 밀가루로 지금 너를 까불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마귀는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깨어나려고 하면은 분산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자리에 나왔는데도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을 원더링 스피릿, 방황케 하는 영이라고까지 그들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물리치면서 담대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기도가 될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청교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도에 관한 특별한 비유가 아닙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자, 여기 예,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억울한 과부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첫 번째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끝에 가면은 이런 경우에 예, 과부가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었지만 성가시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항상 구하는 자들에게, 끈질기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끈질긴 기도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청교도들은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부단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끈질기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기 때 바로 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가는 바로 이때 우리들은 이 청교도의 기도 영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가 참으로 놀라울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나가서 기도하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1952년 미국 국회는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놓고 예, 국가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때입니다. 이날 미국 교회와 시민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창조주 되시고 미국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1952년 이래로 모든 대통령들이 이날에 특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모든 국가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대통령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무신론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는 물론 무신론자들의 나라이다. 지구촌 각지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구성된 국가라고 강조했어요. 미국인들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정말로 기도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분은 미국을 기도의 국가라고까지 말했어요. 미국인은 오랫동안 기도 힘을 믿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정적인 기도를 했던 바로 이 나라입니다.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기도를 그리고 대통령의 기도를 특별하게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온 거죠. 기도는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그래도 고맙고 참 새로운 놀라운 일은 텍사스 주지사는 또 다르게 한 거예요. 릭 페리라고 하는 분이 2011년에 특별하게 텍사스 전역에 3일 동안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심각한 가뭄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산불로 수천 가구 수백만 에이커의 평야가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주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과 전통을 가진 모든 텍사스 주민들이 우리의 땅이 치유되고 우리의 커뮤니티가 다시 건설되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역사 175년간 기도를 통해 텍사스는 강해지고 발전해왔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가뭄과 위험한 산불을 끝내기에 모든 텍사스 사람들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국가가 맡고 있을 때에 하지 않고 있을 때 텍사스 주지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특기할 만한 일이 지금 3년째 계속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테네시
예, 주지사 빌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2019년 취임 후에 3년 연속 주 전역에 걸쳐서 자발적인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테네시주와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죄악을 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주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주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3년째 선포를 하면서 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테네시주를 비롯해서 텍사스주 그리고 약 21개 주가 지금 낙태를 찬성했던 그로부터 돌이켜서 낙태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그래도 이제 적은 승리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 응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오랫동안 중보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들이 깨어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정돈하면서 청교도 신앙을 이 계승하는 교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적인 타락과 위기의 때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붙들었던 중요한 청교도의 영성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도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조서에서 보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베푸시던 주님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쳐졌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 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거늘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십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긴박감과 끈질김과 열성이 있습니다. 간청하고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이여 돌아와 달라라 우리가 못 돌아가오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애절함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싸우는 씨름꾼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를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청교도의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청교도가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찰스 스폴전이 그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했던 몇 구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의무가 당신의 종에게 내려져 있나이다. 어린애와 같은 그에게는 너무나 경건한 일입니다. 그가 해야 할 때 그 짐을 덜어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이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중에는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을 받지 않으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사람의 피로서는 너무나 녹이가 힘들고 철로된 그들의 영혼은 육체의 피가 부드럽게 하기에는 너무나 단단합니다.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목사의 희망이며 그리고 믿음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권능의 날에 그들에게 의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가 없사오나 아버지가 이끄시면 누구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 이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굳게 뭉쳐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그들의 기도가 더욱 진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신실한 기도로 매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찬양이 되도록 하실 때까지 주님의 면류관을 증가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하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결단코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가장 뜨거운 모습으로, 가슴으로 그 후세주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당신께 호소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신 이가 오늘 밤 이곳에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광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